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도준상입니다. 제가 원래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캔서 이뮤노테라피 쪽인데 한 1년 반 정도 이제 코비드-19을 겪으면서 또 이제 관련돼서 나오는 그런 면역 반응 관련된 논문이나 뭐 백신 관련된 논문들을 읽다 보니까 이제 이 코비드-19과 같은 어떤 감염성 질환과 그런 어떤 캔서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면역 관련 질환의 어떤 상관관계 혹은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것이죠. 이게 작년 4월 정도 이뮤니티에 나온 퍼스펙티브 아티클인데 이제 우리가 빨리 모든 과정을 다 빨리 개발하면은 6에서 18개월 내에 백신이 나올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 채 1년도 안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백신이 나와 있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요 백신 레이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어떤 백신 플랫폼들이 다 사용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같은 질환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또한 자리 흥미로웠던 거는 과연 이 디벨롭먼트 스피드나 어떤 에피커시, 세이프티 측면에서 어떤 백신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답은 다들 아시죠? 이 mRNA 백신이 아주 빠른 속도의 개발, 거기서 95% 가까운 에피커시에 아주 우수한 세이프티를 보여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상적인 백신으로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이걸 보면은 이제 그 시퀀스가 릴리즈가 되고 나서 두 달이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1, 2 이상 모더나 임상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그 이후에 한 7, 8개월 만에 이제 3상까지 다 끝나는 모더나하고 화이자 바이오엔텍이 3상을 마치는 그런 아주 기적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속도의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 효능까지 95%가 넘는 아주 놀라운 그런 결과를 낸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화이자 백신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mRNA 백신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텍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회사고요. 이 캔서 백신의 어떤 퍼스널라이제이션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회사는 어떤 감염병 관련된 그런 연구를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코비드-19 이전에는 어떤 감염병 관련된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백신에 도전하여서 상당히 단기간에 이런 성공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것을 보면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감염병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 여름쯤에 이제 하도 답답해가지고 과연 여기 바이오엔텍에서 개발하고 있는 캔서 백신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약간 좌절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캔서 백신이라고 하는 건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거의 성공한 적이 없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이런 아주 그 악명높은 이 분야에서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결국은 이제 그 캔서 백신에 대한 어떤 암 환자의 치료 효능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실패를 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좌절스럽진 않았던 게 뭔가 면역 반응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일어났으나 치료 효능은 좋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게 과연 그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일까 상당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그이 바이오엔텍의 백신이 95%의 에피커시로 이제 그 임상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아, 이 캔서 백신이라고 하는 게 코비드-19을 포함한 어떤 감염병 백신에 비해서 정말 훨씬 더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캔서 백신은 왜 그렇게 개발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캔서 백신을 포함한 면역을 활용하여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캔서 이뮤노테라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암세포는 이제 그 유전자의 변이가 되어서 그 어떤 정상 세포가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서 이제 무절제한 증식을 하는 그런 세포들을 암세포라고 하죠. 그렇지만 암세포가 생긴다고 항상 다 암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인지하고 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암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암세포도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면역을 회피하고 억제하면서 결국은 이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리미네이션 페이즈에서 이퀼리브리엄 페이즈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면역을 완전히 회피하고 억제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이제 암에 걸린다고 할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이제 캔서 이뮤노 에디팅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암이 걸렸다고 하는 거는 이미 그 면역 기능이 상당히 저해가 돼 있는, 그러니까 암 환자의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 균형을 이제 다시 이쪽으로 면역이 강한 면역을 강화하여서 이 균형을 되돌려 놓는 이런 치료법을 이제 개념적으로 캔서 이뮤노테라피라고 합니다. 캔서 이뮤노테라피가 이제 최근 한 10년간 아주 그암 치료에 있어서 대세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것이 아주 탁월한 효능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는 상당히 말기 암 환자, 즉 1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망하는 그런 암 환자들이 많이 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뮤노테라피 이전에 어떤 타겟티드 세라피에서 이제 어떤 에피커시라고 하는 거는 이 사망 기간을 어떻게 하면은 요몇년 정도 몇 개월 정도 더 연장해 주는가, 그 정도의 어떤 요 서바이벌 커브를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쉬프트하는가, 그런 거에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뮤노테라피에서 상당히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이 커브의 모양이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면서 여기 이제 상당한 플래토가 나오게 되고, 이 서바이벌 커브의 플래토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은 장기 생존 혹은 완치를 얘기하는 거죠. 비록 이 숫자가 20%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어떤 정성적으로 다른 그런 효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준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뮤노온콜로지 혹은 캔서 이뮤노테라피가 상당히 유망한 분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2010년도 이전에는 상당히 우울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원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어떻게 암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고요. 한 2000년도까지는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세포가 변해서 생긴 것인데,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외부의 병원체에 대한 그런 반응이고, 어떻게 암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튜머 엔티전도 발견하고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규명함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죠. 그 다음은 좀더 현실적인 장벽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그 면역학이 발달하면서 아주 많은 종류의 어떤 면역 항암제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임상을 들어갔는데, 특히 이제 덴드리틱 셀 바이올로지가 발달하면서 이제 캔서 백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촉망을 받았죠. 그래서 많은 그런 벤처들이 생겼고, 이제 임상 3상에서 이제 많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효능이 이제 한 5에서 10%밖에 안 나오면서 이제 캔서 백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이때 큰 붐을 이루었다가 크게 실패한 그런 역사가 있죠. 그때 분위기를 잘 느껴볼 수 있는 아티클이 이제 2009년도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나왔는데요. 과연 이렇게 그 뭔가 유망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캔서 백신이 성공해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덴드레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그 최초로 캔서 백신을 US FDA 승인을 받습니다. 덴드리틱 셀 백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승인을 받지만은 그렇게 또그 후의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덴드레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그 2014년에 결국 그 약이 잘안 팔리면서 파산했다는 그런 기사가 또 네이처 바이오텍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캔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만큼 아주 많은 그런 관심을 받고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임을 또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분위기를 전환을 하게 된 것이 이 면역 관문 억제제, 이뮨 체크포인트 블락케이드라고 하는 것이 임상에서 성공하면서였죠. 그래서 뭐이 자동차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면역 반응을 시작하고 이제 가스를 주입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만 결국 면역을 조절하는 건이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몰레큘, 엑셀러레이터에 해당하는 몰레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몰레큘들을 우리가 이뮨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면역 반응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아니면 사이토카인 스톰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브레이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암세포가 상당히 스마트해 가지고 이 브레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조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를 막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항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 몰레큘들을 블락킹을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블락케이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뮨 체크포인트 블락케이드를 썼을 때 이제 한20% 정도 되는 환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서바이벌에 베네핏이 있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고요. 그 임상 결과가 이제 2010년도에 NEJM의 이필리무맙이라고 하는 anti-CTLA-4에 대한 임상 3상 성공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블락케이드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아주 많은 종류의 이뮨 체크포인트 블락케이드, 특히 PD-1, PD-L1 쪽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BMS의 여보이, 이거는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블락케이드의 시작이었지만 CTLA-4가 이제 독성이 좀 많고 어떤 효능이 높지 않아서 현재는 많이 사용되진 않고 현재는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가 가장 이 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많은 그런 특허가 조만간 만료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같은 표적을 가지는 그런 이뮨 체크포인트 블락케이드들이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뮨 체크포인트 블락케이드와 함께 또 면역항암제 시대를 연 것이 이 카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카이머릭 엔티전 리셉터 T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T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엔티전 암의 항원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카이머릭 엔티전 리셉터를 만들어서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의 결합형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CD19이라고 하는 그런 B셀 유래의 그런 그 혈액암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그런 효능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한 60에서 80%에 가까운 컴플리트 리미션을 이제 임상에서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그 승인을 받게 되죠. 2017년에 이제 누가 먼저 이 카티 테라피에 관련돼서 FDA 승인을 받는가에 관련돼서 또 경쟁적으로 이제 회사들이 개발에 나서게 되고요. 그때 이제 노바티스 다들 잘 아는 큰 회사죠. 하고 카이트 파마 주노라고 하는 이런 그 벤처 회사가 이제 서로 경쟁을 하였는데 뭐 이것도 결과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킴라이아라고 하는 그런 로바티스가 가장 먼저 성공하면서 최초의 카티셀을 이제 출시하였고 카이트 파마가 거의 임상에 성공할 무렵에 이제 길리아드의 인수합병이 되죠. 11.9빌리언 그러니까 15조에 가까운 돈의 인수합병이 되는 아주 그런 성공을 거두고 주노 세라퓨틱스는 안타깝게도 임상에서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뇌부종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환자들이 죽으면서 실패하는데요. 상당히 아까운 게 이제 주노가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앞섰습니다. 그래서 노바티스는 이제 로얄티를 내고 있고 카이트 파마하고도 이제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데 결국 임상에서 실패하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9빌리온에 이제 셀진의 인수합병이 되고 셀진이 다시 BMS에 인수합병이 되면서 이제 카티 세포 치료도 이제 현재 카티 세포 치료제도 한 4종류 정도가 이제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봐가지고 이제 201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미 체크포인트 블록케이드에 관련돼서 이제 기초부터 어떤 트랜슬레이션, 클리니컬 리서치까지 모두 아주 많은 공헌을 한이두 분이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어떤 면역항암제도 이제 어떤 전성기에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자료를 공부를 한다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한 800편 정도 되는 논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은 가시면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자료를 일일이 보는 게좀 번거로우시다 이런 분들은 제가 또한 2년 전에 책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시면 아마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자료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노벨상을 수상한 그 타스코 혼조 교수님이 그 스웨덴에서 노벨 렉처를 하면서 보여준 그런 슬라이드 중에서 하나거든요. 이 슬라이드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돼서 가져왔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20세기는 우리가 어떤 감염병을 백신과 어떤 항생제를 이용해서 이제 극복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21세기는 이런 어떤 면역 치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암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도 어떤 그 노벨 상 수상 강연 자료인데 불과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가 과연 감염병을 극복했을까? 이런 회의가 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참이 우리 인간이 여전히 많은 걸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또 상당히 그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많이 들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이제 그 어떤 면역학의 관심사가 다시 이런 감염성 질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주제를 다시 바꿔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 반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외부 병원체들이 이제 가장 먼저 감염을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 이 에피테리얼 배열이었죠. 그래서 에피테리얼 셀을 감염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제 뚫고 들어오면서 이 감염이 시작이 되죠. 그런 감염이 시작이 되면 이제 에피테리얼 셀은 또 SOS를 칩니다. 그래서 인플레메토리 사이토카인을 불러 이렇게 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종류의 그런 면역 세포들이 이 티슈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혈액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게 뉴트로필, 뭐 매크로페이지, 덴드리틱셀 이런 애들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그런 가장 먼저 하는 그런 면역 반응은 이런 병원체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파고사이토시스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네이트 이뮤니티라고 합니다. 이네이트 이뮤니티의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제 어떤 엔티전 스페시피시티가 많지는 않죠. 뭐 아주 없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특정한 병원체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 선별적인 반응은 있지만은 그거에 어떤 특정한 엔티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반응의 어떤 강도나 스페시피티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덴드리틱 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네이트 이뮤니티와 어댑티브 이뮤니티, 엔티전 스페시픽 이뮨 리스폰스를 보이는 어댑티브 이뮤니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퍼리퍼럴 티슈, 어떤 인펙티드 티슈에 있는 덴드리틱 셀은 엔티전을 이제 이런 병원체들을 잡아먹으면 이것들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림프노드와 같은 어떤 세컨더리 림포이드 올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엔티전들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거에 어떤 항원 정보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티전 프리젠팅 셀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런 엔티전에 이제 반응하는 리셉터를 가진 T셀이나 B셀이 여기서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티전 스페시픽한 이뮨 리스폰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네이트 이뮤니티에 비해서 엔티전 스페시픽 이뮨 리스폰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느리게 일어나는 게첫 번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엔티전 프리젠팅 셀이 와가지고 이제 액티베이션을 시켜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얘네들은 클로나 익스펜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페시픽한 엔티전 리셉터를 가지는 이뮨 셀들이 이제 많은 숫자가 생겨나고 그걸 거치고 디퍼런시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펙터 셀로 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B셀의 경우에는 이제 앤티바디를 프로듀싱하는 이런 플라즈마 셀로서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나고 T셀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을 내거나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그런 이펙터 T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염을 제거하거나 거기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감염체들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다시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나면서 이제 감염체들이 줄어들면서 이제 이런 어댑티브 이뮤니티에 속하는 T셀과 B셀의 수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서 하나가 이제 어떤 스페시피시티를 가지기 때문에 메모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페시픽한 리셉터를 가지는 그런 T셀이나 B셀 중 일부는 대다수는 죽지만은 일부는 메모리 셀로 남아 있습니다. 메모리 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제 재감염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빠르고 강한 반응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떤 이뮨 메모리가 또 이런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떤 일반적인 감염 질환에서의 어떤 면역 반응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일반적인 면역 반응이 SARS-CoV-2 혹은 COVID-19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떤 측면이 이제 SARS-CoV-2 스페시픽한 그런 어떤 이뮨 리스폰스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 이뮤놀로지스트들이 지난 1년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런 많은 양의 논문이 발표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어댑티브 이뮤니티 그리고 이네이트 이뮤니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올해 초에 또 셀에 작년 한 1년 작년 동안 이제 많은 면역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정리된 그런 리뷰 아티클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리뷰 아티클 두 편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어댑티브 이뮤니티 관련된 요 리뷰 아티클에 근거해가지고 간략하게 이 COVID-19의 어떤 이뮨 리스폰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의 면역 반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초기 면역 반응에서 교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이러스가 이제 호스트 셀로 들어오면은 크게 두 종류의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타입 1이나 타입 3 인터페론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바이러스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키모카인이 시크리에이션이 되면서 다른 면역 세포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COVID-19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안티바이럴 이뮨 리스폰스가 상당히 약하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런 인플레메토리 사이토카인은 상당히 키모카인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의 증식을 초기에 제어하는 데는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염증 반응은 점점 더 강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호스트 리스폰스의 임밸런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임밸런싱이 결국은 나중에 코로나 중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딜레이가 된 타입 1, 3 인터페론 반응이 어떻게 코로나 중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바이러스의 감염의 경우에는 어떤 타입 1, 3 인터페론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고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효율적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T셀, 앤티바디 등의 어댑티브 이뮨 리스폰스가 따르면서 이제 우리가 빠르게 회복을 할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COVID-19의 경우에는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가 상당히 딜레이가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럴 로드가 초기에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게 어떤 우리가 증상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사실은 어떤 이런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의 결과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증상을 이네이트 이뮤니티가 시작되기 전에 바이럴 로드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들이 이제 바이럴 로드가 높은 상태에서 이제 이 감염을 퍼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비드-19 글로벌 팬데믹의 중요한 원인 중에서 하나가 이런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가 딜레이가 되면서 무증상이면서 감염을 빠르게 전달시킬 수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것이 큰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이 늦더라도 결국은 이제 효율적인 어댑티브 이뮨 리스폰스가 시작되면서 바이럴 로드가 컨트롤이 되고 결국은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증에 빠지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증에 빠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럴 로드에 비해서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가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바이럴 로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또 갑자기 이네이트 이뮤니 리스폰스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항체도 같이 증가하고요. 반면에 T셀 반응의 경우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이 이네이트 이뮤니 리스폰스에 관여하는 그런 어떤 그 이네이트 이뮤니 셀들이 또 이제 하이퍼 인플레메이션 상태가 되면서 사이토카인 스톰 등을 일으키면서 이제 폐를 공격하고 장기를 공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어떤 그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앤티전 프리젠테이션도 제대로 안 되고 어댑티브 이뮨 리스폰스도 늦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결국은 어떤 면역 세포들이 이제 하이퍼 인플레메이션 상태에 빠지면서 중증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가 초기에 제대로 발동되지 않으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과잉되게 활성화되면서 결국은 하이퍼 인플레메이션 사인 상태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어댑티브 이뮨 리스폰스가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러스를 다 제거하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종류의 어댑티브 이뮨 리스폰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뉴트럴라이징 앤티바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세포 밖에 있는 바이러스에 붙어가지고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감염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항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감염된 세포에 대한 어떤 이뮤니티로 CD4, CD8 T셀 반응이 있죠. CD4 T셀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제 사이토카인이나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감염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CD8 T셀은 주로 이제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거나 이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세 종류의 이뮤니티가 모두 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사실 T셀의 반응이 훨씬 더 어떤 중증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B셀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어떤 중증 예방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진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T셀 반응 관련돼서 처음으로 나온 논문이 이 논문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T셀 반응은 상당히 고르게 어떤 스파이크 프로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틴에 대해서 고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CD4 플러스 T셀의 경우엔 100%의 어떤 회복 환자에서 CD8은 그보다 좀 적은 환자에서 이제 관찰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CD4 플러스 T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요. IgG는 100% 그리고 IgA의 경우에는 또한80% 정도의 어떤 회복한 환자에게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은 이 코비드-19보다 훨씬 이전에 어떤 채취한 그런 혈액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흥미롭게도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코비드-19의 앤티전에 반응을 하는 그런 T셀들이 관찰이 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떤 항원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그러니까 T셀의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전체 프로틴 항원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어떤 같은 종의 바이러스면 항원이 어느 정도는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트리거된 어떤 메모리 T 셀들이 우리 몸에 상당히 존재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걸 이제 크로스 리액티브 T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크로스 리액티브한 T셀이 과연 그러면 어떤 프로텍티브 이뮤니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수 있나, 아니면 반대로 어떤 해가 될 수도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허드 이뮤니티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항체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감염에서의 항체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nnate response에서 상당한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성될 즈음에는 이미 상당히 많은 감염이 진행된 이후입니다. 그리고 항체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세포 바깥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데, 항체가 많이 분비될 즈음에 이미 많은 바이러스가 세포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어떤 항체가 그 감염 상황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항체 기반의 치료제들이 상당히 많이 작년에 발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그 효능이 미미했죠. 그래서 어떤 그 회복자의 혈장에서 이제 혈장을 이용한 그런 치료제, 뭐 계속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 랜덤마이즈드 트라이얼에서 상당히 그래도 뭐 역시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앤티바디 드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중증 환자에는 효능이 없고, 대신 경증이나 중등 환자를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그러니까 초기 감염자에게 쓰면은 효과가 있다, 뭐그 정도 효과를 봤던 거죠. 반면에 이 항체가 도리어 어떤 그 중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1 인터페론 자체에 대한 오토 앤티바디가 형성되는 게 보고가 되기도 하였고, 또 오토 앤티바디는 아니지만 어떤 펑셔널 블락킹 하는 그런 어떤 앤티바디들이 또 보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 상황에서는 이 항체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도리어 어떤 패소제니시스에 연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의 경우는 뭐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단기간에 많은 백신이 개발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95% 가까운 그런 에피커시로 이제 임상 시험을 마쳤고, 리얼 월드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리얼 월드에서의 어떤 이펙티브니스 또한 그 에피커시와 상당히 비슷한 그런 우수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신 개발사에서 상당히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사건이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리얼 월드에서 사용되고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백신에서의 효능, 즉 증상 환자의 발생을 막아주는 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더잘 알게 됩니다. 그런 걸 correlate of protection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가장 유망한 것은 이런 중화항체의 타이터입니다. 그래서 중화항체의 타이터가 어떤 그런 protection efficacy하고 상당히 그런 correlation이 있다, 이런 보고가 얼마 전에 네이처 메디슨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항체가 어떤 감염 환자에게 있어서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왜냐하면 항체가 이제 감염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항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미 바이러스가 다 세포 안에 있을 때는 항체가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반면에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항체가 먼저 존재를 하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체가 먼저 존재를 하면은 바이러스가 감염을 하는 거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중화항체의 타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제 후속 백신 개발에 있어서 글로벌 삼상을 대규모로 하는 거 외에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서로게이트 지표를 이용해 가지고 중화항체의 타이터를 집중적으로 보면은 그것의 어떤 효능을 유추할 수 있고, 그거로 이제 임상의 임상을 조금 줄여갈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이에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변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중화항체가 이제 변이를 잘 막아줄 수, 변이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만큼 변이가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날 거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바이오엔텍의 그 CEO인 우거 사힌 교수님이 AACR에 발표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런 변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중화항체가 나쁘지 않게 생성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마 이 많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들이 T셀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T셀 경우에는 그런 그 감염이 된 이후에 이제 정말 중증이 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는 그런 세포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T셀 반응이 이제 좋고 T셀 반응의 경우에는 또 이런 변이에 대해서 훨씬 더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항체의 경우에는 이제 시퀀스가 몇개 바뀌면 바뀐 변이에 의해서 스파이크 프로틴의 구조가 바뀌면은 이제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T셀의 엔티전의 경우에는 이제 펩타이드 프래그먼트이기 때문에 어떤 변이를 통해서 T셀 반응을 회피하는 건 훨씬 더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 백신의 어떤 실제 숨어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T셀 반응이 아주 우수하다면은 이제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팬데믹에서 이제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정도로 퍼졌고 또 인수공용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뭐이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건 사실 불가능인 거고요. 결국은 풍토병으로 이제 엔데믹하게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언제쯤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할수 있죠. 하나는 이제 인플루엔자처럼 그렇게 그 계절마다 돌아오면서 우리가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일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감기, 커먼 콜드라서 이제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죠. 좀 불편하지만은 무시하고 사는 그런 건데, 이 얼마 전에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은 어쨌든 그런 항체 반응, 중화항체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겠지만은 그런 T셀 반응은 상당히 오래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스나 메르스에서 상당히 오래 가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관찰을 하였고요. 그래서 엔데믹 페이즈가 되면은 이게 어떤 커먼 콜드, 감기에 좀더 가깝지 않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백신을 맞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무시하고 살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90년쯤에 이제 러시안 플루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원래는 이게 인플루엔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때도 이제 뭐 거의 밀리온, 아주 그 당시에 100만은 지금의 100만하고 또 다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OC43라고 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얘는 현재 그냥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타났을 때 이제 민수공용이라서 처음에 인간계로 왔을 때는 상당히 위협적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지나서 사람의 이민 시스템이 이 바이러스에 적응을 하게 되면은 그 위협도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캔서 백신은 왜 이렇게 개발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COVID-19 백신에서 거의 95% 가까운 효능을 보이면서 크게 성공을 거둔 바이오 백신이 바이오엔텍이 그 캔서 백신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캔서 백신이 정말 정말 개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것의 원인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캔서 백신은 예방 백신이 아니라 치료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신은 건강한 사람이 맞아서 질병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도리어 너무 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죠. 그렇지만은 캔서 백신의 경우에는 암 환자에게 이제 그 주입을 하여 가지고 암을 치료하게 하는,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암을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죠. 캔서 페이션트들은 많은 경우에 면역이 약해져 있습니다. 뭐 항암 치료에서도 면역이 약해지고 또 암의 발달 과정에서 어떤 면역 억제, 면역 저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캔서 페이션트에게 이제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타겟 엔티전이 있어야 되는데 엔티전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 상당히 개발 시기를 당길 수 있었던 원인 중에서 하나가 엔티전이 상당히 스트레이트포워드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을 일으키는 게 이제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에서도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상당히 좋은 백신의 타겟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티전을 바로 골라가지고 쓸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로 효능 좋은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인데 캔서의 경우에는 캔서셀은 이제 정상 세포가 변해서 된 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면은 변이가 일어난 그런 항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티전, 좋은 엔티전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이유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엔텍의 최근 임상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그런 고무적인 면에서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그 이뮤노컴프로마이즈된 캔서 페이션트에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종양주위에 이제 캔서 스페시픽한 T셀이 모이게 하고 이런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결국 암이라고 하는 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만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의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임상적인 측면에서 또 컨비네이션 스트래티지를 잘 선택을 해야지 이제 캔서 백신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체크포인트 블락케이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문제가 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특히 첫 번째는 이제 약간 펀더먼털한 문제고 세 번째는 약간 클리니컬한 그런 문제고 그래서 남은 슬라이드에서 요 두 번째 문제 어떤 캔서 엔티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세 종류의 튜머 엔티전이 현재 이제 치료 표적으로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첫 번째는 튜머 스페시픽 엔티전 혹은 네오 엔티전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다른 세포, 정상 세포에는 발현되지 않고 암 세포에서만 발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표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네오 엔티전을 타겟팅하는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두 번째는 이제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엔티전. 그러니까 암 세포에도 발현하지만 정상 세포에도 발현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한계점이 좀 명확한 부분도 있는 거죠. 아이덴티파이 하긴 쉽지만 한계점이 또 있는 그런 거로 지금까지 이제 많은 그런 세라피가 이거를 표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CD19 CAR-T 세라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엔티전을 이용한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캔서 테스티스 엔티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발현되지 않지만은 이제 그 주로 그런 리프로덕티브 티슈에서 많이 발현되고 다른 어떤 어른 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지만은 이제
그암 세포에서는 이제 유전자 발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는 그런 거를 이제 메이지나 뉴욕 S01 같은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이고요. 이 경우에도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임상에서 크게 성공을 거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튜머 스페시픽 엔티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상당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합니다. 바이러스 미디에이티드 튜머. 그러니까 뭐 자궁경부암이나 두경부암 같이 HPV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 아니면은 그런 일부 간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 그럴 경우에는 바이러스 프로틴이 이제 그 엔티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스트레이트 포워드 할수 있고요. 그렇지만 호스트 진에 있는 어떤 뮤테이션의 경우에는 상당히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제 페이션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퍼스널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그런 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서 보면 드라이버 뮤테이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암 발생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유전자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좀 그런 환자마다 공통적인 어떤 튜머 스페시픽 엔티전 혹은 네오 엔티전이 될수 있는데 문제는 패신저 뮤테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환자마다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다 아이덴티파이해서 치료에 사용하는 거는 아주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어떤 튜머 스페시픽 엔티전 혹은 네오 엔티전을 타겟팅한 여러 가지 백신들이 또 활발하게 어떤 퍼스널라이즈드 캔서 백신으로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을 알아보면은 이제 네오 엔티전의 경우에는 정상 세포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톨러로제닉하지 않은 그런 엔티전이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액티베이션이 일어났을 때 부작용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엔티전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 어떤 강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고 또 일어날 경우에 이제 오토 이뮤니티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을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티전이 결국은 어떤 이 펩타이드 형태로 돼서 이제 그런 그 MHC라고 하는 몰레큘에 의해서 프리젠테이션이 돼야지만 이제 T셀에 엔티전 프리젠테이션을 할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뮤테이션이 있을 때 그럼 뮤테이션을 일단 먼저 아이덴티파이 하려면은 엑소옴 시퀀싱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엑소옴 시퀀싱으로 찾은 그런 뮤테이션이 과연 MHC에 바인딩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가 그런 거를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드라이버 뮤테이션의 경우에는 찾아놓으면은 그게 여러 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패신저 뮤테이션의 경우에는 상당히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제너럴라이즈 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 엔티전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트랙티브한 그런 타겟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런 실제 캔서 백신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인 허들을 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한그 바이오엔텍의 우거사인 CEO가 이제 AACR에서 발표한 그런 슬라이드를 또 가져왔는데, 보면은 이제 그이 회사는 퍼스널라이즈드 네오 엔티전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그런 좋은 그런 결과들을 많이 보고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엔티전 관련된 그런 백신 관련돼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어마어마한 퍼블리케이션을 많이 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일을 시작하면서 그쪽에서 또 이제 많은 수의 네이처나 NEJM 논문을 발표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mRNA 백신과 CAR-T 테라피를 콤비네이션 하는 그런 논문도 나왔습니다. 근데 또더 놀라운 거는 이제 오토 이뮤니티 관련돼서도 이제 어떤 이뮤노제니시티를 잘 튜닝을 해가지고 그리고 톨러로제닉한 그런 이뮨 리스폰스를 일으키면 이제 그게 또 오토 이뮨 디지즈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또 올해 사이언스의 논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어떤 그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니버설한 그런 플랫폼이 될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다양한 질환, 어떻게 보면은 좀 달라 보이지만은 이뮨 릴레이티드 디지즈라는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죠. 암이나 아니면 감염병이나 자가 면역 질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거에 기술이 상당히 또 프라미싱하다고 볼수 있고 좀더 일반화시켜서 얘기하자고 하면 어떤 이뮤노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제너럴한 그런 질병 치료의 플랫폼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그 건강한 그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뮨 시스템의 어떤 밸런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질병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 면역의 어떤 균형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많은 질병이 다 이뮨 릴레이티드 디지즈로 클래시파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약했을 때 이제 호스트에 뮤테이션이 생기면 캔서가 생기고 외부에 감염이 있으면 인펙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면역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인펙션에서 이제 효율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면 하이퍼 인플레메이션, 사이토카인 스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뮨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다양한 그런 질환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바이오 머티리얼, 그러니까 재료공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뮨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모듈레이션 할수 있으면 이제 이런 다양한 이뮨 릴레이티드 디지즈를 또 치료하고 진단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주된 주제가 이제 코비드-19과 캔서에서의 어떤 이뮤니티와 백신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서 뭐제 연구를 소개할 기회는 없었지만은 마지막으로 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융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